올해부터는 소방시설 점검이 한층 강화됩니다.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한 도민 안전보험 제도도 처음 시행되는데요. 새해 달라지는 제도, 김진희 기자가 소개합니다. 지난해 9월 49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의 한 요양병원 화재.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. 8월부터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종합병원 등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은 면적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종합 정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. 영화관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피 방향을 안내하는 영상에 반드시 장애인을 위한 수화와 화면 해설을 넣어 내보내야 합니다. 자연재해나 폭발, 화재 등으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생활 안정을 돕는 도민 안전보험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. 실제 우리 도민이 이제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시군과 도에 이렇게 신청을 해주면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할 수 있도록. 지난해 시작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지원도 확대돼 그만큼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. 생활은 곤란한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해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전북형 수급자를 보호를 하는데 그 기준을 복지부 기준보다 200%를 더 완화를 해서. 한 농가에 한 해 60만 원을 주는 농민공익수당이 올해부터 지급됩니다.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어가에 한 해 65만 원을 주던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금은 7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 중복지원이 안 되는 노인 돌봄 사업들을 통합해 맞춤 돌봄 서비스로 확대 시행하고 아동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13곳에서 27곳으로 늘립니다.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.